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의 송섭입니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성수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1부에서는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소식들 헌트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봤었는데 네. 2부는요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청와대에서 벌어진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의 화보 촬영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과연 청와대에서 화보 촬영을 하는 게 맞나? 이 부분 아마 논란이 좀 있어요.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보그 코리아가 지난 22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한예진 씨가 이렇게 찍은 화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곳곳에서 이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근데 과연 이곳에서 이렇게 한복을 빙자한 그런 화보를 찍어도 되는 것인지, 심지어는 예, 일본 디자이너의 이제 작품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예,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죠. 예, 총 32장입니다. 뭐 한혜진 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델들이 총망라됐는데요. 본관, 영빈관, 상춘관, 녹지원 등 곳곳을 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는 자세도 막 예, 얘기가 많았고요. 네. 특히 영빈관에서 누워있는 장면, 이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옷 자체가 노출이 굉장히 심한 옷도 있었거든요. 그런 옷을 입고 청와대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징이냐, 무슨 의미냐, 이런 식의 논박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분명히 화보 속에 나오는 그런 옷들이 한복의 현대화를 위해서 이런 그 행사를 했다라고 해명한 건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 디자이너의 옷은 이걸 일본 디자이너가 진짜 한복 갖고 모티브로 만들었나 하고 찾아본 사람까지 나왔는데 아닌 거예요. 일본 옷이죠. 그냥 일본 옷인 거예요. 애초에 그 사람의 그냥 상상 속에 나온.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청와대가 애초에 해명한 것과도 너무 거리가, 그러니까 청와대를 들어가서 사진을 찍겠다는 그 기획팀들이 애초에 해명한 것과도 너무 거리가 멀고, 특히 청와대를 가지고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달 초에도 신세계 소파 광고에 청와대가 이용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구설수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의 해명을 좀 들어보면요, 아예 어떤 옷으로 촬영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그 문화재청부터 얘기를 하면, 문화재청이 사실 그 이것저것에 다 기능을 떼주다 보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조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콘텐츠부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외부에 다 떼줬기 때문에 뭐 방송도 따로 떼져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능한 사람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세계에도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첫 번째로 요약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냥 알아서 모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뭐냐면은 아, 공무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책상 서랍에 시나리오별로 대응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보적인 정권이 왔을 때, 보수적인 정권이 왔을 때 따라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 움직일 것인가, 이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새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정부는 대기업을 좋아하지, 기업을 좋아하지. 어, 대기업에서 의뢰가 왔네. 그래, 묻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아차,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보그 쫄았던 거죠. 뭐냐면 오, 보그 코리아 엄청 유명하잖아. 그러면 그 유명세에 그냥 눌려가지고 아, 그냥 컨셉도 보지 않고 그냥 허용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한복을 정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그 유명하니까 그 권위에 힘입어가지고 그냥 내준 거죠.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해명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게 진짜 사실 같으세요? 저는 이거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니까 책임을 보그 코리아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행태예요. 실제로 그 어떤 일 하나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 작업만 몇 차례가 오고 갑니다. 제가 그냥 그 저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저한테 원고를 의뢰했을 때 그 원고 의뢰를 가지고 공문만 두 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공문에 따라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고를 내 맘대로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다 일일이 따집니다. 자기 까이질 않으려고. 자기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이 다 문서로 남거든요. 그러면 보고가 제시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문서로 안 남았겠어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랐다고 이제 발뺌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은 사항들을 가지고 보고가 진행했다라고 해야 자기가 징계를 덜 받았다고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문화재청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공무원들을 무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애초에 무능한 사람들을 더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정부 밑에서 이들이 그야말로 무능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라는 공간 이게 아예 화보 촬영을 해서는 안 되는 공간은 아닌 거죠? 당연하죠. 기본적으로는 TPO입니다. 네. 시간, 장소, 그다음에 그 사람 그리고 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게 어울린지 아닌지를 갖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게 그 장소라고 하는 곳이 외국의 귀빈들을 모시는 영빈관 같은 곳이에요. 그럼 그 영빈관을 어떻게 연출하는 게 그 공간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영빈관에서 의자, 그것도 침대도 아니고 뭐 소파도 아니고 의자를 쭉 붙여놓고 거기 드러누워 있어요. 이게 괜찮아 보이세요? 당연히 반발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 자세를 일부러 취하게 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사람들은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혜진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왜 이렇게 무지하지? 저런 자세를 취하라고 해도 인문학적인 어떤 그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이런 자세가 어울리지 않아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그 상춘관, 녹지원 이런 데도 다 공간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면서 획득한 그 공간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촬영이 됐냐? 전혀 무시하고. 그럼 그걸 옆에서 조언해 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공간이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사진 촬영할 때는 역사적 맥락과 장소의 의미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화되거나 혹은 일부러 그걸 깨거나 그런 의미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일관성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배경으로 썼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복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한복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아닌 거죠? 아, 사실 저는 이제 근원적으로 첫 번째는 아 이런 행위들은 아 봉인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청와대를 다시는 이제 어떤 공간으로서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맞아. 봉인을 하는 거다. 그냥 가구의 배경 세트장이고 그 다음에 그냥 패션 모델이 와가지고 아무 개념이 없는 세트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청와대 공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어요. 네. 이건 이미지로 이렇게 칠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 불가하게 봉인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이거를 문화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걸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쇼파를 거기다 그것도 대기업 거를 광고 무대로 처음에 그걸 내주고 네. 또 일본 디자이너의 그런 옷을 입고서 아무 배경과 맥락 없이 아까 말씀하신 역사성이나 스토리텔링 없이 세트장으로 빌려줄 수 있을까? 이건 아 문화재라는 인식도 아예 없구나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복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그 전문가들 많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경복궁에 10대 20대들이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다니는데 그거 다 일본식이라고 엄청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복에 대해서 뭐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과연 문화재로 생각을 하고 그 문화재라는 인식에 맞게 한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컨셉으로 과연 이거를 기획했느냐 아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으로 바로 이게 의뢰가 들어갔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서류나 배경 자료를 전혀 접수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프리패스가 됐을까? 그거는 다른 힘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 이미 문화재청과는 상관없이 내정이 되고 그냥 문화재청 형식적으로 서류 작업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분이 생각나는 거는 웬 거니? 네. 웬일인 거니 진짜? 혼자만 그런 거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예. 아, 이 청와대를 사실 이 화보 촬영을 빌미로 해서 그 외국 관광객들에게 소개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좋은 취지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지엽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전부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나 노출한다고 문제냐, 뭐 외국한테 그 소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 어떤 한 가지 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외국 잡지하고 협업하는 게 문제냐, 이게 아니라 네. TPO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청와대라고 하는 그런 공간의 역사적 의미, 상징적 의미, 문화적 의미, 이 모든 것들과 잘 어울리거나 혹은 그것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 와가지고 그냥 뭐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냥 뭐 청와대에 있는 불상에다가 막 먹으러 막 칠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도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어떤 그 명사가 와가지고 청와대 한가운데다가 변기를 갖다 설치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사진들을 주로 보세요. 보면은 아까 공간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청와대라는 공간을 부각하려면은 카메라 각도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조망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배우를 중심으로 옷을 중심으로만 굉장히 화각이 좁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간 자체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아 청와대라는 곳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찍었어 라는 것을 세트 삼아서 부각시키기는 의도였기 때문에 그거를 못 잡아냈다 그러면 그건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혹시 음모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제 때 보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었던 것, 이것과 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거거든요. 네. 봉인해버린다. 다시는 저 공간을 우리 국가 원수의 공간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봉인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제 때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것은 궁을 농락한 거거든요. 네. 경복궁에다 앞에 굳이 총독부를 총독 그 청사를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풍수지리 이런 걸 이용해서 문을 삐뚤어 버려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삐뚤어져라. 이러면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창경궁에다가 그 동물들을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왕족이 동물들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같이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듯이 지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 뭐 지나친 해석을 갖다 삼가야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나친 해석이 안 되려면 그럼 무슨 의도로 했는지를 설명하란 말이에요. 그 의도를 우리를 설득할 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음모론들을 제시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제의적인 주술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경계하는 것이고 이게 다른 쪽 라인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면 그 일 다 때려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창경궁, 창경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그곳에 갔을 때 인상은 똥냄새였어요. 그 인상이 아직도 지워지질 않아요. 기괴하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자꾸 그 이제 청와대를 이벤트의 공간으로 계속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은 인상에 남는 것이 그냥 이벤트화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청와대가 어떤 역사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화재청이 앞으로 네. 어떤 행사나 어떤 컨셉들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걸 못하면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임금응변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맞습니다. 지금 세계관이
거기에 일종의 그 봉인을 해버리는 그런 세계관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동소이한 일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비전을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성수 평론가님은 그럼 이 청와대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보세요? 예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청와대를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소통의 상징으로 만들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그 일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개방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개방에 우리 피디님도 다녀오셨지만 개방되는 그 루트들을 갖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거기서 영욕의 세월을 다 만납니다. 그 청와대가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결코 숨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영욕의 세월들을 다 만나는 과정에서 끝에 가면은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 숨가쁘게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를 갖다가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공간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특히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대통령 아저씨가 그 열심히 일하는 공간에 같이 다녀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그냥 거기는 놀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니까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격조가 없고 예의도 안 지켜도 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변도 볼걸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학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천박한 철학을 갖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의심스러운 특히 일본에서는 그렇게 그 청와대가 능욕당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럼 일본의 사주를 받고 하는 짓들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뼈아픈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우익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뭐 김구 선생도 있었고 뭐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있었고 뭐 어쨌든 자기들이 지지하는 리더들이 거기서 다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일본 관점도 말씀하셨지만 식민사관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 그래서 왕궁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땅을 모두 다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뭐냐면 조선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건 우리 국내 정치고 갈등 상황에서 불거진 일이지 그걸 전부 다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물론 영역의 세월이 있지만 그 자체를 부정한 건 곤란한 거거든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일제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식민사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청와대를 봉인하는 작업들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우익 관점에서도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에서의 화보 촬영, 그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청와대도 보험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좀 들잖아요. 어디에 들어야 되나요? 진짜 그런 보험 상품이 있으면 좋겠어. 개발해주세요. 네. 예. 자, 그래서 저희 김성수 TV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착한 보험 클리닉 잠시 만나고 가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지만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도 좀 드물 겁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나중에 막상 재난 당해서 보상 받으려고 하면 못 받으시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화내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 전부 착한 보험 클리닉이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빠져나가는 돈 하지만 혜택은 보지 못할 경우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있는 제도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보험이 되어줬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하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세요. 자, 오늘은 청와대 화보 촬영 그 심각성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